고속도로를 한참 달리다 휴게소에 들어서면 휴게소가 또 다른 우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휴게소의 단골 메뉴 호두과자와 옥수수, 휴게소에서만 들을 수 있는 리듬 충만한 음악도 있고, 충전기의 모자, 선글라스, 가끔은 신기한 발명품들도 볼 수 있죠. 길어야 20분 정도 머무는 곳이지만 휴게소는 별개의 신비한 세상 같기도 합니다. 적절한 자리에 휴게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먼 길을 나서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이 됐을까요? 더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이밍에 휴게소에 들러야 하는 것처럼 더 오래 걷기 위해서, 바닥난 인생의 연료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들러야 할 휴게소도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오래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적당한 때 들르는 휴게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금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칼이라는 곡이었는데요. 북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했던 칼의 고백이라는 영화의 테마였습니다. 필 콜터의 연주였고요. 이어서 3854번 쓰시는 분께서 문경 휴게소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 곡 전해주세요라고 휴게소에서 보내주셨던 문자가 있어서 이 곡 전해드렸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곡이죠. My Heart Will Go On. 이 곡을 데이빗 아벨과 그의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9310,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바흐의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140,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어 가운데 제1곡이죠. 같은 제목의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어. 영어 제목이 Sleepers Awake죠. 이 곡을 오늘은 미국의 스틸드럼 연주자인 앤디 나렐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두 곡의 연주를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론도 베네치아노의 연주였어요. 이탈리아의 챔버 오케스트라죠. 바로크 음악의 록을 접목시켜서 전해주는 론도 베네치아노의 곡 라피아짜 광장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앤디 나렐, 미국의 스틸 드럼 연주자인데요. 스틸 드럼은 공을, 커다란 공을 한 반 자른 그런 드럼의 안쪽에 두들겨서 소리를 내죠. 그 부위마다 음이 다 달라서 멜로디를 내는 스틸 드럼 연주로 앤디 나렐의 Sleepers Awake, 바흐의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140,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어 였습니다. 이번에는 세일런 돌라라는 곡인데요. 영국의 뮤지션 나이젤 헤스가 작곡했습니다. 나이젤 헤스가 이끄는 영국의 중창단 카멜레온에 불렀던 노래인데요. 이 곡을 오늘은 영국의 크로스오버 테너죠. 러셀 왓슨 그리고 아일랜드 가수 마리아 브리난의 노래로 듀엣으로 들어보시죠.
gave me life, that made me free, that made me proud. And someday I will return home to the land of the long white cloud. So Far Away였습니다. 이 곡은 로난 하디만이 쓴 곡인데요. 로난 하디만의 곡도 가끔 세음해서 전해드리고 있죠. 제목이 So Far Away였고요. 아미치 포에버, 영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혼성 중창단이죠. 아미치 포에버, 영원한 친구들이라는 중창단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는 세일런돌라라는 곡이었어요. 이 곡은 러셀 왓슨, 영국의 크로스오버 테너, 그리고 아일랜드의 가수 애냐의 언니이기도 하죠. 마리아 브리난의 듀엣이었습니다. 조영희 씨께서 박종성님의 하모니카 연주곡 한 곡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박종성의 하모니카 연주, 오늘은 카사부에를 골라봤습니다. 어쩌면 조수미의 노래로 바람이 머무는 날이라는 노래로 더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작곡가 미치루 오시마가 작곡한 카사부의 바람피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리스본은 여러 개의 언덕으로 이루어진 도시여서 곳곳에 멋진 전망대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만 26개나 된다니 전망대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벨랭지구와 호시우 광장을 거닐다가 오후 늦은 시간에 알파마지구를 운행하는 28번 트램을 탑니다. 리스보아 카드가 있다면 하루에 몇 번이라도 타고 내릴 수 있으니 마음에 드는 곳에 내려 걷다가 또 트램을 탈 수도 있죠. 28번 트램은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어 2층 창문에 걸린 빨래도 걷어가 버릴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산탈루치아 성당이 보이면 작은 정원처럼 꾸며진 산탈루치아 전망대에서는 리스본의 붉은 지붕과 크루즈선이 정박해 있는 바다도 잘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 전망대 난간을 이룬 파란 타일, 아름다운 아줄레주 장식이 마치 언덕까지 밀려온 파도 같기도 하네요. 완벽한 노을은 포르타 두 솔 전망대에서 보기로 합니다. 산탈루치아 전망대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걸리는 포르타 두 솔 전망대 가는 길.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아파트 2층 테라스에 두 남자가 서서 길 가는 사람들을 위해 연주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포르타 두 솔 전망대를 향해 가던 사람들도 산탈루치아 전망대를 향해 오던 사람들도 테라스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이런 보너스가 기다리고 있는 여행 정말 멋지죠. 모르는 사람들끼리 느닷없이 누리는 음악회가 축복 같아서 포르타 두 솔 전망대에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행복해집니다. 리스본의 수호성인 산 비센테 동상이 지키고 있는 포르타 두 솔 전망대. 전망대이면서 사랑스러운 광장이기도 한 이곳에서는 모두의 시선이 바다를 향해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미리 준비해온 잔에 진한 포르투 와인을 따르며 건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손에 쥔 잔은 없지만 마음으로 그들과 건배를 나누고 당신들에게 언제나 전망 좋은 삶이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축복을 한가득 보냅니다. 아름다운 풍경 속에 있으면 너그러운 내가 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là où on ne doit pas voir face. É numa água furtada, no espaço roubado à mágoa, que a alfama fica fechada em quatro paredes d'água. Quatro paredes de pranto, que à noite fazem o canto que se acende na cidade. Fechada em seu desencanto, a alfama cheira a saudade. Cheira a fado, cheira a povo e a solidão, cheira a silêncio magoado. Sabe a tristeza com pão, a fama não cheira a fado, mas não tem outra canção. Alfama não cheira a fado, mas não tem outra canção.전망 좋은 풍경이란 아름다운 것으로만 가득한 풍경은 아닐 겁니다. 포르타 두 솔 전망대에서 보는 리스본 풍경이 그런 것처럼 말이죠. 알파마의 골목골목에 새겨진 사연처럼, 알파마의 골목에서 들려오는 파두처럼 기쁨과 슬픔이 뒤엉키고 응축되고 그것이 다른 무언가로 다시 피어나는 것이 전망 좋은 풍경이 되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언덕으로 이루어진 리스본을 여행할 때는 어느 전망대에서든 꼭 물들어가는 리스본의 저녁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여행자의 노트, 오늘은 리스본의 산타루치아 전망대 그리고 포르타두솔 전망대를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린 곡 알파마, 오늘 전해드린 리스본의 알파마지구 바로 그 알파마라는 곡이었는데요. 아말리아 호드리게슈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오늘은 페드로 무띵요, 포르투갈의 남성 파두 가수죠. 그리고 카보베르데 출신의 가수 마이라 안드라드의 듀엣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바의 히트곡이죠. 댄싱 퀸을 유러피안 재즈 트리오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Thank you.
에바 캐시디가 노래한 송버드였습니다. 플리트우드 맥이라는 밴드가 불렀던 원곡을 에바 캐시디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서도 들을 수 있었죠. 그 전에는 유러피안 재즈 트리오가 연주한 아바의 댄싱 퀸이었습니다. 멘데스존의 피아노 3중주 1번 D단조 작품 번호 49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트랑쿠일로 이어드리죠. 보자르 트리오가 연주합니다.
멘델스존의 피아노 트리오 1번 D단조 작품번호 49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트랑쿠일로였습니다. 모차르트 트리오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 새벽 1시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5일 금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입니다.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귀에 익은 베사메 무초의 멜로디였죠. Kiss Me Much. 멕시코의 콘수엘로 벨라스케스가 작사, 작곡한 1940년대에 발표됐던 곡인데요.
이 곡 아주 모던한 사운드로 전해드렸습니다. 프랑스의 샹송 가수, 모델 출신으로 가수로 활동하고 있죠. 배우이기도 하고요. 빅토르 라슬로, 중저음이 아주 매력적인 여가수 빅토르 라슬로와 쿠바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 라울 바스가 함께했습니다. 라울 바스는 이 곡에서 랩도 해주었죠. 그런데 제목이 아모레스, 사랑, 사랑의 단수가 아니라 복수였습니다. 베쌈의 무처를 노래한 아모레스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재즈 뮤지션인데요. 재즈 기타리스트입니다. 잭 리. 잭 리가 연주하는 Afternoons in Thailand 이라는 곡이에요. 브라질의 재즈 뮤지션인 토니노 오르타의 곡입니다.
abito nuovo, da quel giorno la mia malinconia sarà per te il mio canto. Ci sono tante cose che non mi so spiegare, ed io che mi chiedevo, ma chissà se potrà mai durare. Questo di te ricordo, profumo di una rosa, per me sei l'unica al mondo, sei meravigliosa. Tu rappresenti quello che ancora io non ho, tutto passa col tempo, ma l'amore no. Capirò cos'è quella luce ancora lontana che mi riporterà da te inevitabilmente. Non posso farci niente se con te, lo vedi, mi arrenderò a quello che chiede l'amore, e tu sarai per me la mia verità. Conosci a fondo e con te potrei dividere le mille stanze di questo mondo. Dividere i miei sogni e liberarli al vento. Un giorno finalmente si saprà se è vero quel che sento. Amore mio, ti voglio, tu sai quanto ho bisogno. Sei l'unica al mondo e nessun'altra dopo, e farò l'impossibile per vivere con te. Tu che sai come prendermi, non chiedermi perché. E se un giorno tornerai da me, con te io scoprirò che mi fa andare avanti e mi riporterà da te. Quante strade ho fatto già, quante ne farò ancora. Tu che nel mio cuore risplendi, io ti aspetterò. Tutto può finire, ma l'amore no. E ora che tu sei già dentro me, c'è musa del mio canto, la vita è come un sogno, e tu la mia realtà. E canto, e canto, e nostalgia di quello che è passato, nel sogno e nel miraggio che ci tiene qua.세르지오 깐마리엘의 이탈리아의 재즈 가수인데요. 그가 노래한 Inevitabilmente Bossa라는 곡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보사노바라는 의미죠. 직접 곡을 쓰고 피아노도 연주하면서 노래한 세르지오 깐마리엘의였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재즈 기타리스트 잭 리의 연주 Afternoons in Thailand, 타일랜드의 오후였습니다. 이번에는 아프가니스탄계 미국 뮤지션 오마르 아크람, 오마르의 Beauty Unveiled 들어보시죠.
bakarım tanışacağız sizinle. Birkaç film seyredeceğiz belki de. Ellerim tanışacak ellerinizle. Seveceksiniz beni uzun uzun. İçimde telaş olacak aşkınız. Bir başka bakacağım günlere. Dünler dahi değişecek gözümde. Seveceğim sizi hem de çok. Korkarım alışacağız birbirimize. Hangi yemeği sevdiğinizi bileceğim. Siz televizyona bakarken, ben saçlarımı öreceğim. Konuşmadan oturacağız aynı evde. Midem kısılmayacak artık sizi beklerken. Seveceksiniz beni hem de çok. Ama işte daha az bir keyifle. Korkarım gideceksiniz sonra siz. Biraz ferah ruhunuz, biraz üzgün. Benden bir ses bekleyecek, aramayacaksınız. Hem özleyeceğiz, hem uzakta dinleneceğiz. Ve işte böyle biz, artık biz olmayacağız. Korkarım tanışacağız, sevişeceğiz. Türkiye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꼴까름이라는 곡이었는데요. 난 두려워요. 트르키예 인기 가수 잔단 에르체튼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는 아프가니스탄계 미국 뮤지션 오마르의 Beauty Unveiled였고요. 이번에는 영화 늑대와 추물의 테마, 존 던바의 테마. 이 곡을 오늘은 OST가 아닌 앙드레 류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프랑스 영화 라붐의 테마였습니다. 리처드 샌더슨이 노래했던 리얼리티와 Go On Forever라는 두 곡을 이어서 연주를 해주었죠. 라붐, 블라디미르 코스마, 이 곡을 작곡한 블라디미르 코스마가 지휘한 프랑스 리옹 국립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는 존 베리의 영화음악 늑대와 추물의 존 던버의 테마를 앙드레리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브라질 가수 안젤라 로로가 노래하는 모닥불 후게이라입니다.
à te poursuivre pour ce moment-là. Mêlant mon souffle au vent du monde, j'entrais en souriant dans la ronde des visages inconnus, tant de vies entrevues. Tu as tourné sur toutes les danses pour ce moment-là. De la tendresse à la violence pour ce moment-là. Ton cœur chassait en solitaire la chaleur d'une insère, la caresse infinie du mystère de la vie.브라질 가수 안젤라 로로의 푸게이라 모닥불에 이어서 아르메니아계 프랑스 샹송 가수 아람 세데피앙이 노래한 스모몽라 그때는 들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감정과 열정 사이를 기억하신다면 이 영화의 원작 소설을 집필한 두 작가 에쿠니 가오리와 치지 히토나리도 기억하시겠죠. 치지 히토나리는 소설가이자 영화감독이고 뮤지션이기도 한데요. 2년 전에는 뜻밖에도 요리에 관한 책을 출간했더군요. 표정이 어두운 아들을 위해 만들었던 밝고 힘찬 요리들을 모았다는 책 소개 글에 눈길이 갔습니다. 파리에서 혼자 10살짜리 아들을 키웠던 그는 아침마다 쌀을 씻으면서 지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었다죠. 네가 맛있는 하루를 보내면 좋겠어. 인생의 깨달음과 요리를 엮은 치지 히토나리의 책 제목입니다. 책 속의 목록만 봐도 요리와 치유가 하나로 뭉쳐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사는 게 힘들 땐 주방으로 도망쳐라는 대목도 있고 스페니쉬 오믈렛을 만드는 대목에는 간단하지만 강렬하게 라는 작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감자와 베이컨으로 만드는 요리에는 너의 웃는 얼굴이 보고 싶어서 라는 메모가 붙어 있고 너에게 맞는 파스타 삶는 시간을 찾아라는 조언도 있습니다. 소금이 생명이라면 향신료는 휴머니티야 라는 대목을 읽을 땐 영화 터치 오브 스파이스 생각도 났습니다. 약혼자 가족에게 미트볼을 대접하려고 커민을 사러 온 아가씨에게 향신료 가게 주인 할아버지는 커민 대신 시나몬을 권했죠. 실수가 있어야 원하는 것을 얻는단다. 뻔한 양념을 넣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 이렇게 멋진 말씀을 하시던 할아버지 생각을 하면 향신료는 휴머니티라는 작가의 표현이 정말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맛있는 하루를 보내면 좋겠어. 이 책 제목을 친한 친구에게 전송한다면 정말 멋진 인사가 될 것 같죠. 충만하게 하루를 보냈기를 바라는 마음, 삶을 뿌듯하게 껴안기를 바라는 마음, 무한한 응원의 마음이 다 담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리에는 항상 누구를 위하여라는 말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는 것도 새삼 생각하게 되네요. 여러분도 맛있는 하루를 보내셨길 바랍니다.
저녁의 쉼표 하나. 오늘은 치지 히토나리의 책 내가 맛있는 하루를 보내면 좋겠어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일본의 기타리스트 카즈미 와타나베의 연주 보나페티 였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인데요. 뽕세의 에스트레이타 작은 별, 바딤 레핀의 바이올린, 알렉산더 마르코비치의 피아노 연주로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리죠.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안종호, 작가 김미라, 기술 홍성선,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주말 이틀간은 안종호 프로듀서와 함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소프라노 임선혜입니다. 제 노래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또한 KBS 클래식 FM의 팬이기도 하죠. 저도 KBS 클래식 FM과 인연이 깊습니다. 개국 기념 콘서트 무대에서는 화사한 왈츠를 들려드리기도 했고 처음으로 목소리 연기에 도전해보기도 했는데요. 다양한 모습과 아름다운 노래들을 들려드릴 수 있었던 KBS 클래식 FM. 앞으로도 클래식 FM을 통해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음악들 더 많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클래식 음악 전문 채널 KBS 클래식 FM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수신료의 가치 KBS 클래식 FM이 함께합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